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의 역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고애신 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은복 감독님과 김은수 작가님의 드라마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아, 맞습니다. 저는 사실 TV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연기 생활을 TV로 시작을 했고 네. 영화를 계속 해왔지만 그 중간중간 뭐 올인, 아이리스 물론 텀은 굉장히 길지만 계속 드라마는 늘 오픈된 마음으로 네.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 예, 아 주말마다 볼 수 있다니 너무나 설렙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태리 씨는 첫 드라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미스터 션샤인 선택한 계기, 이유 궁금합니다. 작가님이랑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 작가님 만난 미팅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다, 어떤 캐릭터다. 네, 너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 드라마에 참여할 네,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계속 선배님이 먼저 대답하시다가 저는 일단 지금까지 영화 작업해올 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작업했고요. 큰 선배님들과 작업해서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질문 참 많이 받았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연기함에 있어서 저는 그보다 더 축복인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더 제가 선배님보다 더 못 따라가면 어떡할까. 드라마 내에서 케미가 잘 보여져야 하는데 그게 연기적으로 좀 못 미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요.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예, 전혀 없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항상 유머 감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분위기 메이커시죠. 네. 그거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듯이 예, 즐겁게 해주셔서 저도 참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호흡의 면에 있어서는 뭐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물리적인 나이차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연기를 함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의식되거나 혹은 신인이라는 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감성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아주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